얇고 더 가볍고 더 크게 보다 생생하고 사실적인 화질로의 진화. 디스플레이의 발전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일까? 세계 최초로 휘어지는 AM OLED, 투명 AM OLED 등의 디스플레이를 개발한 선구자. 동시에 다양한 TFT 제작 기술 개발과 그 기술의 산업화를 선도한 혁신가. 이것은 장진 박사에게 붙여진 수많은 수식어의 일부일 뿐이다. 1998년 전기장을 가해 비결정 물질을 빠르게 결정화시키는 TFT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고성능 디스플레이가 상용화되는 데 결정적인 원천 기술이 되고 있다. TV,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이 점점 더 얇고 가볍고 그러면서 생생한 화질이 가능하게 된 것도 이 TFT 기술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다른 기술과의 융합으로 발전되어서다. 진장 선생은 디스플레이의 技術をですね、いつも一番最初に見える形にするんですね。他のところでは日本も含めてですね、ディスプレイの要素技術は持ってるんですけども、全部こう組み上げて学会で見せることっていうのは多分大学でできるところってのはないと思う。彼のところぐらいだと思いますね。 무엇보다 장진 박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의 실현과 상용화다. 높은 가격의 소재를 이용해야 가능했던 고성능 디스플레이를 적은 비용으로도 구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멈춤이 없다. 장진 박사의 이런 도전은 한국의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세계 최강국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새로운 토픽을 찾는가. 그것도 이런 창의성이죠, 말하면은. 그리고 이제 미래에 중요한 그런 토픽을 미리 찾아서 학생들과 같이 이제 연구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장진 박사의 혁신은 어디까지 계속될까? 그가 세상에 펼쳐놓을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술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